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어제 저녁에 뜬 재밌는 소식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바로 인텔의 CPU 가격 인하 소식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어제 저녁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에 인텔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가격을 최대 15% 인하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텔이 자사의 8세대 및 9세대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가격을 10에서 15%가량 낮출 계획이며, 마더보드 제조사 소식에 따르면 이미 마더보드와 PC 파트너 사이는 알린 상태라고 합니다. 자사 CPU의 가격을 인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i7-2700K가 출시됐을 때 하위 라인업인 i3-2120이나 펜티엄의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전인 2009년엔 LGA478 소켓인 펜티엄4를 약 16만원가량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인하와 이번 가격 인하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번 인하는 경쟁사인 AMD의 역대급 반격 3세대 젠2의 등장을 의식하고 진행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CPU 시장 파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이 젠2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카드를 꺼내들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 인하가 이뤄질 날짜에 대해서 기사에 따로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7월 7일 전후로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약 10여 년이 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CPU 시장은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높은 성능의 제품을 다수 출시하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한 건 맞지만 가격적인 측면 등 여러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AMD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CPU 시장의 양대 산맥을 다시 이뤄 기술 발전이나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득인 선순환이 이뤄져야 될 차례입니다. 이번 인텔의 CPU 가격 인하는 젠2 출시를 잇는 선순환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